아, 혹시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그래. 예.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아니, 그 뵌 거 같은데. 저도 이사 가기 전에 봤으니까. 아, 봤어요? 저희도 봤어요. 아, 그러니까. 아, 여기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목소리로 만해서 집 내부 구경시켜 주시는. 아니, 저는 들어봤죠. 얼굴도 에이. 어디서 많이 뵌 거 같아요, 왠지. 화장실, 샤워 부스.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거실 공간인데 제일 넓죠? 이렇게. 천정은 샹들리에로 되어 있고. 근데 유재석 씨는 진짜 목소리가 네. 힘이 있네요. 진짜 멋있다. 목소리가 힘이 있다고요? 어. 그러니까 저희 사람 만나니까 네. 목소리 있는 사람 느껴지거든요. 아, 그 뭐가 좀 느껴지세요? 속된 말로 돈이 붙어 있는 목소리? 돈이 붙어 있는 목소리는 어떤 예를 들면 뭡니까? 그러니까 끝에가 허울링이 생겨가지고 탁 퍼지죠. 아니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저 그 유튜버로 이렇게 활동을 또 하게 되실 거예요? 뭐 세상이 바뀌어서 네. 방송이라는 게 되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의도를 하고 이렇게 뭐 하신다기보다는 우연히 좀 나도 해볼까 해서 좀 접근하게 됐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반응은 사실 그런 걸 왜 해? 라는 반응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 뭐라 그랬습니까? 아, 쓰잘데없이 왜 유튜브 공부하냐고. 아, 그것도 공부해서 하신 거예요? 그 독학을 했죠. 한 6개월, 7개월. 사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아, 집을 직접 가서 문을 열어보고 봐야지. 그 다른 사람이 말로 해준다고 돼? 했는데 그걸 믿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 1세대거든요, 제가. 집을, 네. 집 리뷰어 1세대. 아니, 그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다들 힘들다 하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자꾸 오르는 겁니까? 그래서 서울 또는 특히 이렇게 강남권에 가까운 쪽에 분들이 자산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은데 갈 데가 주식시장도 갈 데도 없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신문에 금은 어제도 아니 저 금도 뭐 지금 동났다고 그래서 은도 지금 산다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뭐를 살 때 내 뒤에 대체해서 살 사람이 있을지를 고민해보면 지금 갖고 계신 그 집을 네. 내놓으면 네. 뭐 가격적인 것만 좀 맞아지면 항상 매수자가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보다는 내 뒤에 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거래가 될 그렇죠. 크지 않을지가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는 사실 우리 영역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황금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동성을, 네, 유동성을 얘기하시는 네네. 거죠. 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중요하게 조금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역인 것 같아요. 지역이요? 네,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돈 모자란 만큼 그 지역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요? 네, 그렇죠. 항상 부족한 건 돈인데 내가 부족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뭘 할지를 생각하면 됐는데 내가 번 돈에 10, 20 이걸 모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모은 10년이 나를 바꿔요. 아, 저는 궁금한 게요. 이렇게 오시면 아, 이 사람은 실제로 살 사람이랑 그냥 한번 보러 온 사람이랑 이게 딱딱 튀어납니까? 집을 보여줬는데 그 집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한다. 네. 그럼 그분은 집을 살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저는 비판을 많이 하면 비판을 많이 하면 집에 못 사니까. 핑계 대는 거구나. 아, 이건 별론데. 근데 어떤 집을 보여줬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돌아만 다녀요. 네. 아이쇼핑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아, 오히려 내가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꼼꼼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본다는 얘기군요. 조금 깎아야 되니까. 아니 혹시 약간 저희가 오늘 그 공통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그 질문을 내가 자주 하는 척이 있느냐 혹시. 여기 옆에 가입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 척을 친구분들한테 내 장사를 잘 되는 척을 한. 저도 잘난 척을 합니다. 제가 많이 아는 척. 언제 좀 잘난 척을 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전문가라는 걸 어필을 많이 하죠. 아, 어떤 식으로 어필하십니까? 아, 금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집을 사야 되는 논리가 왜 되는지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실 집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아, 지금 세계가 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미중 무역전 분쟁부터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좀 이렇게 주변 지식을 쭉 까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명언이나 속담 이런 것도 좀 사용을 하십니까? 마음 움직일 수 있는 단어들은 쓰는 거 같아요. 갑자기 뭐 인물이 갑자기 나온다거나 뭐 2019년도 워런 버핏이 뭐 했던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접근성? 아, 그런 거는 접근성? 네. 아니 자기야 네. 접근성 뭐예요 접근성? 저, 나름대로 좀 고급 단어를 써봤어요. 아.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